면접에서도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 있다며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용산 어느 곳에 이런 밀정과 같은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용산에? 예, 저는 그걸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 뉴라이트라는 것을 현대판 밀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광복절 1945년 8월 15일은 당시에는 해방일이었을 뿐 광복이나 독립으로 불리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의 진짜 광복절이 언제인지 향후 밝혀내야 한다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뉴라이트의 건국절 논쟁과 비슷한 궤적의 주장을 하면서요. 문재인 정부의 역사관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문 정부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의 시작으로 봤던 건 근거가 부족할 뿐더러 그동안 했던 적폐청산 작업들이 기존의 현대사를 부정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명색의 국립기념관의 관장인데 이렇게 밀정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희는 독립운동 선상에서요 일본군에게 받은 피해보다도 이 밀정에 의해서 받은 피해가 더 많습니다. 독립기념관을 변질시키자 마치 48년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분의 얘기가 예. 48년 이전에는 예. 우리 국민은 없었다. 오로지 일본의 국민만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예,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학문의 자유니까 저희 뭐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은 예, 예, 예. 이게 독립기념관으로서는 이래 와서는 침범해서는 안 되죠.